인생의 후반전에 비로소 사랑을 경험해 본 남자. 근데 그 사랑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. 그것도 딸이 죽였다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. 돈 떨어지면 가족이고 친구고 다 떠나는 건데 돈이 진심입니다. 살면서 현혹되기 쉬운 물질을 쫓다가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. 처음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장르가 최민식으로 풀면 된다. 절정에 다다른 한 남자 배우의 무엇이라도 베일 수 있는 칼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삶으로 연기하는 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. 현장을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시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. 연기란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거를 선배님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당신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알아? 각각의 인물이 합당한 방식으로 클라이막스들에 다다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흥미롭고 재미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미라는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미라의 접견 변호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담당 변호사가 된 인물이고요. 이해했습니다. 이해했습니다. 사건이 흘러감에 있어서 감정 변화가 많은 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낯선 모습들을 좀 발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정의로우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요. 그것을 이해했고 몸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구현해낸 것 같아요. 나는 유나의 마음을 알아. 왜? 나는 유나의 순정한 팬이니까. 유나라는 가수의 열혈 팬으로 제가 등장을 합니다. 사건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김동명의 캐릭터하고 되게 가까웠어요. 정직하고 순정한 기운, 준비되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죠. 오늘 미라랑 술을 한잔 하면서 내 이 말을 좀 한번 들어봐, 응?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캐릭터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집중을 했었던 작업인 것 같아요. 이하늬 배우의 매력을 유감없이 이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아주 출중하다.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계속 늘어나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기 정의로움과 그 신념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 가리고 해결해내려고 하는 눈빛만으로 보여주는 기운 너무 풍부하고 작업을 자꾸 하고 싶은 배우예요. 지금 내가 뭐 했을 거라고 믿는 거야? 아빠의 약혼녀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돼요. 연기를 참 솔직하게 잘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저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제 진짜 딸 같은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거 있잖아요.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말 행복하게 작업했죠.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잖아요. 그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과 진실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연출이 정지우 감독이다. 안 할 이유가 없죠. 정지우 그러면 아주 그 날선 논리 치열함 더 연글고 더 깊어졌다 그럴까?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할게요. 디테일한 거를 정말 놓치지 않는 정말 리얼리티를 굉장히 잘 살리시는 감독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스토리텔러가 있다라는 게 한국 영화에서는 큰 자산이죠. 아! 오케이입니다. 예,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보이지 않는 진실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짜릿함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긴장감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영화 정말 뜨겁게 준비했습니다. 어떻게 보실까 되게 궁금한 영화기도 해요. 저희 영화 믿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화를 만들 때 느꼈던 그런 감성과 의도를 같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